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404 스파이더라는 곳에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곳에 와서 타란툴라 독도 빼보고 그리고 타란툴라 알집을 잘라봐서 그 안에 있는 타란툴라 새끼들을 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거를 굉장히 재밌게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인공 부화가 아닌 바로 자연 부화한 타란툴라 엄마가 직접 부화시킨 그 타란툴라 알집을 한번 뜯어보고요. 그리고 찬란한 타란툴라도 한번 인공부화 알집을 해체해볼 거고 다양한 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 이거 징그러워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이쁘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라따따. 아 여기 오면 항상 흥미진진해요. 따라라따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타란툴라의 성지죠. 크아, 정말 올 때마다 재밌습니다. 오,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거는 바로 제네시스인데 와 이름도 뭔가 멋있죠. 이 등갑이 이게 스타버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쁜 친구입니다. 와 미쳤어요. 사장님이 번식을 엄청 많이 하셨나봐요. 여기 작은 통 하나하나에 지금 타란툴라가 다 들어있는 건데 이따가 조금씩 보여드리고요. 아 근데 사장님 네. 그 오늘 네. 저번이랑 좀 다르게 자연 부화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혹시 그럼 자연 부화 그리고 인공 부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종이 지금 네. 자연 부화 그리고 인공 부화를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아 오늘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 네. 또 준비해 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뭐 그러면 혹시 그럼 인공 부화부터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알집 뜯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는 못 참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저번에 댓글로 이거 다리 잘린 거 아님? 이거 다리 잘린 거 같은데 이거 다리 잘렸어요? 이런 댓글이 있는데 다시 검토해 보니까 다리 잘린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이랑 저랑 얘기를 한 게 다음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찢자라고 했고요. 타란툴라는 탈피하면서 재생이 됩니다. 타란툴라야 미안해. 오, 이거 뭐예요? 베네수엘라 핑크토라는 아~ 핑크토 종류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핑크토류가 한창 인기가 많은 타란툴라이기 때문에 입문자들도 많이 키우는 그런 타란툴라입니다. 연구실 같죠, 여러분들? 타란툴라 연구 들어갑니다. 한번 제가 해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오, 우르르르르르. 우와. 오늘 뜯어도 되는 날 맞아요? 아, 네. 오늘 55일 차라서 지금 해칭해도 되는 그런 날짜입니다. 딱 보면 여러분들 다리에 그냥 딱 신발 신고 있는 것처럼 너무 이쁜 친구고 지금 여기 엉덩이 쪽에 이게 바로 알집입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잘 안고 있다. 네, 지금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생물이라서 알집 네. 안 뺏기려고 지금 몸을 자기 몸을 지금 막고 있어요. 자연 부화도 원래는 가능한데 인공 부화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미의 휴식 시간을 앞당겨줘서 어미의 건강 상태를 좋게 해주고요. 여기 안에 혹시나 알이 썩어 있으면은 다 죽거든요. 알이 썩어 있는 게 있으면 빼주고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진짜 잘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조심스럽게 한번 해칭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타란툴라는 다리 잘려도 재생이 탈피하면서 잘 됩니다. 그래도 미안해 타란툴라야. 진짜 타란툴라 알집 해지하는 게 저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 맨날에도 재밌어요. 와 스파이더링이다. 짜라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미체 되겠네요. 되게 몸이 검해진 거 봐서는 여기 보면은 탈피 껍질이라 막 얼키설키 잘 되어 있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가들이 잘 나왔네요. 네. 어미한테는 미안하다. 어미가 지금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알집을 찾는 행위를 하거든요. 이거는 한 며칠 정도 진행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 생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 지금 꺼내신 거는 이게 무정란이나 약한 개체들이 이제 죽은 그런 상태입니다. 안에 있는 이 다른 새끼들이 본능적으로 먹어 해치운대요. 만약에 애들이 좀 잘못되면 같이 죽는 나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더 빨리 해체하기도 합니다. 다행이다. 아 참 신비롭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타란툴라가 많은데요. 이 타란툴라들은 현재 국내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된 아이들로 이렇게 번식을 해서 하는 건데 정식 수입은 금지되어 있죠? 네, 정식 수입은 지금 안 되는 상태고요. 국내에 있는 성체급들로 지금 번식을 시켜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니아층들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금지가 돼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현재 있는 걸로는 사육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육하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와 이게 곳에 거미줄 쳐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우와 나 이거 처음 봐. 나도 타란툴라 지금 8년째 키우고 있는데도
이불 속에 그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는 것 같네. 아 이게 자연부화인가요? 네 지금 이게 자연부화한 개체들이고요. 아 네. 어미 두 마리가 각각 자연부화해서 두 통이에요? 자연부화? 두 통입니다. 보시면 거미가 나와있.. 우와! 보시면 여기 꼬무리들이 지금 우와! 수백 마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오여여여 얘네가 한 번에 일제 움직여요. 이거 엄마가 치나 봐요. 네 어미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오 한 마리 손에 올렸는데 얘가 지금 제 엉덩이에다 지금 거미줄 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볼리아핑크토 유체입니다. 옆에 네. 또 한 통이 또 있거든요. 아, 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와 미쳤다 얘는 너무 잘 보인다. 엄마가 이렇게 타란툴라 애기들 위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루 정도 관찰을 해봤는데요. 네네네. 어미가 이제 그 지금 먹이를 떨어뜨려도 유체를 밟지 않고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한번 볼 수가 있나요? 아 네네네. 사냥하나요 진짜로? 네 사냥합니다. 오. 지금 이게 밀엄이고요. 지금 한 마리를 떨어뜨리면 근데 이걸 구분해요 진짜로? 네 구분하더라고요. 오. 오, 야야야. 오, 진짜 먹이 반응을 해요. 순간적으로 엄마가 이렇게 딱 달려들거든요. 오, 먹었다. 우와. 지금 산란 직후라서 굉장히 식성이 좋을 때예요. 지금 떨어지는 거 받아 먹은 것 같아요, 방금 거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유체랑 먹이를 구분해서 사냥을 하더라고요. 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밀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유체들이 좀 이곳저곳에서 다 흩어지거든요. 역시 타란툴라는 알면 알수록 신기합니다. 이게 자연 부화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먹이를 혼자 사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소를 한다고 합니다. 독립을 한다는 거죠. 너무 신기한데요 대표님. 아, 네.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인애들이거든요. 스코트라 블루바분이라 해서 단체 사육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얘네들을 20마리? 25마리 합사해서 키운 적도 있었고 서로 잡아먹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친구들입니다. 지금은 약간 유아 성체 정도로 좀 크기가 작은데 나중 되면 발색이 정말 이뻐지는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들 타란툴라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조용하고 냄새 안 나고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 부화를 한번 시켜볼 겁니다. 얘는 혹시 뭐예요? 와. 얘는 그 어셈 TCF라는 종이에요. 아 어셈. 네, 그 트리피컬 색깔이라고 해서 약간 색깔이 발색이 되게 특이하네요. 야, 얘 아프리카. 그 네 맞아요. 아프리카 타란툴라인데 여러분들 얘가 진짜로 싸나워요. 네. 손 걸리면 끝입니다. 와 이빨 봐봐. 자 여기 지금 이게 알집이죠? 이게 허연 거 이게 바로. 지금 이게 해먹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오! 여려려려 네. 아프리카 타란툴라는 여러분들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고 독도 좀 센 편입니다 여러분. 네, 네, 네. 보통 얘네들은 짝짓기 하면 거의 한 90% 이상 성공이더라고요. 맞아요 성공률이 좀 많이 높아요. 보시면 여기 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느낌 어떤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 이게 딱 그거예요 여러분. 솜사탕 진짜 네. 솜사탕 뭔가 모르게 약간 새콤달콤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이쮸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참고로 저도 타란툴라를 번식을 참 못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쳤다 얘. 오 네. 스파이더링. 네, 스파이더링이. 오 대박. 와 저 보이시나요? 옆에 보면은 여기 아직 부화 못한 무정란부터 그 림프 인상왕인 애들도 있고요. 스파이더링. 와, 결론은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번식이 되면 인큐베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옮겨줍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한 마리씩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손에 꼽힐 정도의 가격대를 자랑하는 그런 타란툴라. 보통 이 친구 솔라리스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죠? 유체 새끼인 가정하에 대략적으로? 새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35만원, 45만원 그 사이고요. 국내에 지금 브리딩이 많이 되지 않는 중이라서 가격대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번식 사례가 있나요? 번식 사례가 예, 국내에 딱 한 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나왔어요.
골든 블루랙 바구니라는 그런 황금색 바디색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리의 무늬는 이렇게 퍼런색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 TCF 어셈 보셨잖아요. 개에다가 양말, 푸른 색깔 양말 시켜놓은 듯한 약간 그런 매력을 가졌는데, 얘 그 트랩도어인가요? 아, 아니요, 트랩도어는 아니고요. 타라블라고의 네. 하르팍티라라는 그 네. 생에 속하는 그런 종이. 무릎팍이요? 아, 뭐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아, 무튼 굉장히 이쁜 타란툴라예요. 다음 종은, 와 얘는 좀 커 보인다. 메가스코플라라는. 우와. 이 종은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특히 매니아분들한테는 어떤 상징적인 종이기도 하고. 우와, 여러분들 지금 엉덩이 털은 굉장히 린스한 것처럼 쫙 펴져 있고, 스타버스트라고 하죠. 등갑이 굉장히 멋있어요. 다음으로는 멕시칸 블러드릭이라고 하는 종. 미쳤다. 오, 얘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네. 짜리몽땅한데요, 얘? 짜리몽땅한 매력으로 키워요, 얘네들은. 와, 발색이 여러분들 이게 꾸밈 없는 발색이고, 저는 사실 영상할 때 뭐 보정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있는 발색인데 굉장히 주홍주홍한 그런 살구색의 그런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와, 얘도 앞으로 팔관데 유리버? 새로운 강... 죄송합니다, 여러분. 와, 이쁘다, 얘도. 얘네 그 베이지 색깔이 되게 이쁜 거란 생각. 와, 얘네 서식지가 그 미국 아닌가요, 얘네? 네, 미국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어디 다큐에서 봤는데, 얘네 맞아요. 이거 엉덩이. 네, 치켜두는 이 자세. 그 타란툴라호크라고 하는 그런 종들이 얘네들을 굉장히 사냥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때 방어 태세를 할 때 엉덩이를 치켜들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이쁘고 체형이 좋아요. 자, 그리고 스켈레톤. 아, 스켈레톤. 여러분들 스켈레톤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쁘기도 한데 집도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세련되게 짓는다 해야 되나? 깔끔하게 잘 지어요, 얘네가. 멋있게 지어요. 우와, 나온다. 스켈레톤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다리에 이게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뼈 마디처럼 생겼다 해서 아마 스켈레톤이라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도 진짜 성질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화나가지고 관절을 다 꺾고 있어요. 이 우와, 아이고.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진짜 화났구만. 실제로 이게 사육하면은 이렇게 거미줄도 이렇게 분위기도 나고, 이런 매력 때문에 타란툴라를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우와. 자, 여러분들 좀 이거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진짜 색칠해 놓은 것 마냥 발색이 너무 이쁜데, 이 정면으로 봤을 때는 우와, 미쳤다. 꾸밈 없는 자연 발색. 그 친구의 이름은 일렉트릭 블루라고. 보통 타란툴라는 여러분들 사육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적당한 사육장에 기르는 게 좋거든요. 무작정 크다고 얘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정착을 해서 거미줄쯤에서 살아가는 애들이라 이 정도만 해도 이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 귀여운 아기 타란툴라들 먹이도 한번 줘보고 할 건데, 되게 종류별로 되게 다양해요. 걔는 뭐예요? 얘는 그 도미니칸 퍼플이라고 하는 종이. 아,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왔니, 너 혹시?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맞네. 찍어도 맞네. 이름에 나라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얘네들이. 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유튜브가 그걸 아는구나. 아이고. 바로 내겠네. 자, 먹이가 생각보다 크고, 얘가 사냥하기에 좀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니면 독을 놓고 나서 좀 기다리는 걸 수도 있어요. 오호! 이재미죠. 이렇게 쬐끈한 친구도 사냥을 제법 할 줄 압니다. 작지만은 독을 가지고 있고, 소량의 독이 있죠. 자기가 사냥할 수 있는 선에서 벌레한테는 치명적이겠죠. 사람은 물지 않아요, 새끼 때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재밌는 거, 그래 색다른 거를 봐서 너무너무 좋은데,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올게요. 안녕!